할렐루야. 다음 켜놓자. 여러분도 아다시피 예수님 걸어가신 길 잘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 달리면서 여러분 탓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것은 정죄지 않고 이 죄악의 땅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 그날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구원함을 얻지 못하리라. 나음도 그 얘기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해지고 불법이 성행해지며 교회에 죄악이 난무할 거래요. 여러분, 그때가 돼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심판을 받고 모든 적들을 주님께서 멸하시고 진리에 반대되는 모든 원수를 멸하고 그것도 주님의 입에 있는 기운, 그 기운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이 죄악의 땅에 와서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러한 해함을 받으면서 팔려갈 때 제자의 탓도 유다 탓도 안 했어요. 뭐 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역자가 가장 사모하는 곳입니다. 주님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을 깨는 것이, 평안을 깨는 것이, 나의 안식을 방해하는 것이 내 몸 안에 하나 없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우리 내면의 치열한 전쟁이요. 이 치열한 전쟁은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라는 히브리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같은 겁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깨고 있다는 것은, 평안을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은, 평안이 없다는 것은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죄악이 있다는 것은 남 탓을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평안이 없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렇게 내 눈에 가시처럼 행하였기 때문에, 나한테 손해를 주기 때문에, 나를 모욕했기 때문에, 나를 이간질했기 때문에, 나를 모욕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이렇게 남 탓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팔려갈 때 유다 탓했어요. 내가 너 때문에 팔려가고 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런 꼴 당하고 있다.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놓고 네가 나한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백성 땅에 와서 하나님 백성이 영접치 않고 오히려 헤아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 다 됐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남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항상 흔들릴 나라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갈릴리 바다를 걸으실 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휘영하고 파도가 칩니다. 예수님 보세요. 그러한 세상 바다 위에 우뚝 서 있는데도 그러한 환경이 와도 남 탓하지 않고 이러한 환경 때문에 이렇더라 하지 않고 예수님은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셨고 견고하게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이 내용도 나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 우리 주의 생명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남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건들지 못하도록, 나를 배신하지 못하도록, 두려워서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무장하는 겁니다. 그 무장한 게 괴물이에요, 괴물. 십자가는 그 바다에서 모든 걸 삼키듯이 휑휑한 파도를 일으키며 바람이 불며 폭풍이 돌아치며 바다가 삼키듯이 파도를 치며 예수님한테 다가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 못 삼키잖아요. 그 위에서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나타납니다. 영광! 할렐루야!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디를 인도하던 여러분들은 그 인도를 따라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 환란이 있다는 것, 남이 겪지 못할 끔찍한 장소까지 주님은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라 그러고 나의 인도에 흠이나 그랬던 것은 하나도 없으니 나를 믿고 너는
내가 어떠한 장소를 인도하든 너는 나를 바라보고 오직 나만 쫓아 나의 이끌림에 순복하라. 자신의 인도에 순복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안일함을 위해서, 여러분의 축복과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부여함과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에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의 삶의 주요 왕이요, 자신의 보좌요, 자신의 생명이요,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즉 아들들은 아버지와 함께, 주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 아들들 안에는 인간들의 뛰어남이 주가 될 수 없고 인간들의 뛰어남이 그들의 도움이 될 수 없고 그 아들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주가 되거나 주인 되거나 그 안에 보물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아들들의 보물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인도만 받습니다. 세상에서 억만금을 주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고 천하만국의 통치자가 된다 해도 아버지가 아니면 그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인도가 골고다일지라도 그들은 아버지의 인도만 받습니다. 어제 나음했을 때 여러분한테 미리 알려드린 것처럼 그 골고다 해의 바람이 있고 광풍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길이 있어요. 영광. 그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선지서신에 또한 계시록에 하나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무덤 속에 있는 자에게 나의 빛을, 나의 음성을 듣게 할 것이다. 그 빛빛음과 그 음성을 들은 자는 내가 부른 자들고 그 부른받은 자는 내게 부르짖게 내가 빛을 비추리라. 그리고 주님은 빛을 비추어 자신들의 모든 그릇된 행실과 허물을 다 알게 하고 보게 하고 주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삶 속에 있는 그들의 모든 모습을 주님은 빛을 비추어 자신을 찾아 나오게끔 주님께서는 비추고 비춘 그날에 그들은 나에 대해서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는 그들에게 나의 언약과 약속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분의 빛비춤은 자신의 영광, 자신의 얼굴을 보게 하려는 겁니다. 막연한 빛비춤이 아니라 주님은 자신을 보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고 자신을 알게 하고 또한 자신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자신을 알려주며 그를 이끌어 결국은 주님은 그들로 자신의 얼굴을 보게 하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로 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날에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빛비춤과 인도하심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원수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 원수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내 원수 들보가 있다. 그분의 원수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여러분 품 안에서 그 원수에게 봉헌한다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서는 하나님의 칼이 역사하고 그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칼이 되어 여러분 품 안에 봉헌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내면은 다윗이 시편 30편에 말한 것처럼 주님의 칼의 역사를 경험한 다윗은 온 몸에 뼈까지 성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자신의 온몸에서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품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서 먼저 증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 속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의 역사라면 여러분의 온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골수까지 찔러 쪼개요. 뼈까지도 너무나 고통스러워 아픈 장소까지 주님은 이끌어서 여러분 온몸에 숨어있는 모든 영들을 제거하는 일을 시편 33편에 써있듯이 다윗의 고백까지 주님은 이끌 겁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아유 죽겠다, 살고 싶지 않다, 죽을 것 같다 이랬습니까? 온몸이 성한 곳이 없으나 자신의 영혼에는 소망이 넘친대. 왜? 자신을 버리지 않고 자신을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손길을 내미신 주님의 손길이 잔혹하고 잔인하고 끔찍할지라도 내 영혼이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은혜를 알기에 소망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은 여러분 몸에서 그러한 증상이 납니다. 왜 여러분 몸에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겉도 창조한 것처럼 속도 짓는다 그랬어요. 주님은 영의 세계에 영의 모든 것을 멸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끝마친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 장소까지 이끄시고 올리시고 그 장소까지 올리시기 위해서 주면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서두에 이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2절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나는 투기의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왜 주님이 자신이 질투한다고 투기한다고 표현합니까? 그 투기는 뭐세요? 여러분도 남이 잘 살면 투기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갖지 못한 걸 남이 갖고 있으면 투기가 일어나고 남이 가질 수 없는 그 모습을 지녔으면 거기에 대해서 투기가 일어나 결국은 어떤 사람은 해하기까지 주의까지 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그러한 투기를 지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난 투기한다.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너희들. 이렇게 주님은 자신이 투기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거기다 덧붙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보복도 아니라. 그러므로 어제 나음도 오늘의 나음도 여러분들은 나음의 교대된 말씀을 읽어주지 않고 다른 말씀으로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나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왜? 나음에 대한 내용을 알게 하려고 말씀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어제는 이 말씀을 그냥 읽어드렸지만 지금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인 자신을 여러분한테 알게 하고 있어요. 나는 투기 하나님이다. 나는 보복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다 보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보복하는 날 너희는 나를 의뢰하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주님은 그 투기를 통해 그 질투를 통해 그 보복을 통해 자신을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모든 것을 내가 보호할 거다 하고 주님은 자신을 의뢰하고 자신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결국은 자신으로 끝마치게 함으로 자신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날은 여호와를 위한 날이에요. 세상과 모든 사람과 세상에 있는 부경화와 세상에 있는 천하만 영광과 그 모든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날만큼은 여호와를 위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난 이런 하나님이다. 또한 이런 일을 할 하나님이다. 또한 너희가 나를 의뢰하고 나를 의지할 하나님이다. 그러한 너에게 난 이런 복을 줄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이날에 이런 일을 행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주님은 여러분들을 자신이 홀로 행한 그 길로 인도하시며 자신이 홀로 끝마친 그 은혜로 그 길로 인도하여 자신으로 주님은 끝마치게 해서 결국은 주님은 자신으로 여러분들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 가운데 산다, 제 가운데 죽게 할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너는 폐하고 나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수 있도록 나는 너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으로서 이제 네 안에 네가 아닌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그러한 복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하찮은 하나님으로 주님은 있고 싶지 않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복을 바라면서 너희는 내가 아닌 것을 더 사랑하고 내가 아닌 것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고 내가 아닌 것에 대한 애착을 더 위해서 나의 명예 순종치도 않고 나의 뜻을 따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이 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의롭지 못하다 해도 너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여 그것을 너의 주로 만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리라는 주님의 이름들은 주님의 여러 이름들은 자신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난 이런 일을 하나님 하나입니다. 저런 일을 하는 하나님이다 하고 주님은 자신을 알게 하고 있는데 자신을 알게 하는 주님을 사람들이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그분은 나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으로만 보고 있는 거지 그 이상의 하나님은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난 너에게 그런 하찮은 하나님, 오히려 나보다 세상 것이 더 중요하고 나보다 세상 것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난 너의 근원이요. 난 이 모든 것을 너로 누리기 위해서 모든 걸 창조한 자인데 어찌하여 내가 그것보다 못한 자가 되어 대우받고 있는 것을 주님은 질투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한테 그러한 하찮은 존재로 있지 않을 것이다. 난 너와 하늘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눈을 감으실 때 잘 보세요. 구원자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비참하게, 저참하게,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며 눈을 감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참하게 죽는 그리스도. 하지만 영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예수님이 보여준 영의 모습은 예수님한테 만물도 세상도 육체인 자신도 세상에 있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며 십자가에서 눈을 감으며 하나님의 나의 전부라고 보여줍니다. 파도하자, 바늘 쳐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한테 하찮은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은 전부가 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없고 자신이 있을 거래요. 네 안에 네가 있지 않고 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난 너에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난 너의 전부가 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는 바고 이 뜻하는 바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하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 되게 하여 이제 그 어떤 것도 나누지 못할 자가 되게 하라. 그러므로 너를 있게 한 나 그리고 나로 인해 있게 되었으나 나로 인해 있지 않고 네 안에 있는 네 자신을 통하여 너를 죽게 하는 네 자신. 그러므로 네 자신한 자신을 나는 파쇄하고 멸하고 죽이고 다시 나로 시작된 너로 나로 끝마치게 해서 다시는 내가 아닌 다른 것은 네 안에 있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너의 즐기 큰 상급이 되는 날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 영원함도 내 것이요 네 빛도 내 것이요 네 생명도 내 것이요 네 아름다움도 내 것이요 네 이름도 내 것이요 네 영광도 내 것이요 네 영원함도 내 것이요 네 보좌도 내 것이라. 받으면 자 받을 자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만물도 아닌 세상도 아닌 보좌도 아닌 내 부경화도 아닌 나 자신도 아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자가 될 겁니다. 영원으로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사랑으로 끝마친 자리예요. 예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고 사랑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사랑할 수 없는 곳에서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남 탓을 하거나 남 핑계를 대면서 남을 판단하고 있는 자들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 명도를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명도를 행한다면 남 탓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허물 돕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주를 바라며 나아가죠.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을 그날에 더욱더 정결하게 깨끗이 하죠. 아멘! 여러분 내면 속에서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행하는 그 원수를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도 말씀하시고요. 주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네 안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러고 나면 네 눈이 밝히 보일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은 홀로 걸어가신 그 주님을 볼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 행하셨던 주님이 홀로 행한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들보를 빼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해하는 남탓을 하는 정죄하는 불공평한 판단을 하는 그러한 적들은 여러분 몸에 못 들어와요. 공의로서 심판하며 공의로서 판단하며 공의로서 말하며 사랑함으로 증거한 자신이 한 말을 그들은 지키고 영원히 행한 자가 돼요. 그러므로 십자가 바뀐 주님께 하나님은 예수님의 전부인 것처럼 이제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이요 우리의 끝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끝마친 자를 보고 주님은 학계 서신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저들의 은도, 저들의 사랑, 저들의 깨끗함도, 저들의 사랑도, 저들이 걸을 모든 생명길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내 것이다. 영화로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43장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넌 내 것이다. 성경은 야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나음도 야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예수를 믿되 아직 육신에 속해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그건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삭으로 난 자라요. 이삭으로 난 자.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거의 다 야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의 이름은 바로 이삭으로 난 자의 이름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처럼 이제 야곱은 약속의 말씀, 태초의 말씀으로 난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태초의 말씀, 이삭으로 난 자가 되어 그 씨가 칭한 자가 되었다면 그 존재를 보세요. 그 말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존재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넌 내 것이다. 그러므로 스바냐 2장은 이걸 증거합니다. 네 모습은 약탈당하고 약탈당하고 또 약탈당한 모습이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킨다는 것. 영광으로도 이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일러오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려는 거예요. 즉 자신으로 시작된 존재 자신으로 마치게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주님은 내가 사랑의 끝인 것처럼 너희 또한
사랑으로 마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주님이 계신 곳이고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로 시작된 존재다.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나로 마칠 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인도에 순복하라. 그래서 그의 인도하심에 부양 쪽으로만 끌고 가시고 나를 환난 속으로 또한 배신당하는 쪽으로 망하는 쪽으로 세상에 대해서 버림받는 쪽으로 주님한테 이끌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춘 자들이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 받는 자가 고난길로 들어간다고 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아들도 징계를 받았거늘 한며 우리일까 보냐. 그 고난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경한 거래요.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속에서 우리로 살게 하려고 주님이 고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의 뜻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하는 겁니다. 민자들아, 너한테 고난이 왔느냐? 징계가 왔느냐? 끔찍한 환난이 왔느냐? 그럼 두려워하지 마라.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너희로 영광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 그 고난이 너에게 임할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경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세상을 통해서 자신으로 영광 중에 발견되게 할 주님의 경륜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앞으로 거기에만 여러분들을 정군처럼 나오게 해서 영광 중에 발견되게 할 장소란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도하심에 신뢰하라는 거예요. 세상 부양과 천하만국의 영광과 천하만국의 부양을 얻게 하고자 하는 그 인도를 받지 말고 좋든 나쁘든 싫든 뭐하든 사도 바울이 내가 공고함에 처하나 빈곤에 처하나 부함에 처하나 어느 자리에 처할지라도 내가 항상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 날마다 항시 주님만 쫓을 수 있도록. 그 일체의 비결은 방금 말한 대로 그분의 인도하심에 신뢰하는 거예요. 부함에 처하든 가난함에 처하든 배신에 처하든 높임에 처하든 항상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그분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그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결국은 그 길이 주님이 홀로 걸어가신 그분의 흔적이라는 걸 깨달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신으로 끝마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힘과 능력과 그의 영광으로 그의 참됨으로 자신이 끝마쳐져가고 있음을 깨달으리라. 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정확히 이 절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습니다. 네가 나한테 대적하고 있구나. 내 명을 따르지 않고 있구나. 나의 선한 명을, 거룩한 명을, 참된 명을, 이 진실한 명을 거절하고 네 그릇된 행실을 더 신뢰하고 너희의 위익을 위한 너희의 모든 판단으로 말미암아 나를 잘못된 하나님으로, 나의 가르침은, 나의 교훈은 잘못된 명령으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치워버리고 나의 명은 세상에서 살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너에 대해서 주님의 가르침으로, 주님의 교훈으로, 주님의 명대로는 세상에서 살기 힘듭니다. 그러한 가르침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가르침과 교훈과 명을 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자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나의 대적이라. 주님의 대적은 바로 그분의 가르침대로, 그분의 교훈대로, 그분의 명대로 행하지 않게 하는 것이 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늘 나라가 없고, 이 땅에 빛이 없고,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이 없고, 이 땅에 홀로 행하신, 길어지려 생명이신 예수님의 가신 길이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수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여줬어요. 그를 믿고 따르라. 근데 사람들은 그 가르침대로, 그 교훈대로, 그 명대로는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살 수 있는 걸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가르침대로, 나의 교훈대로, 나의 명대로 행했으면 이 교훈이, 이 가르침이, 이 명이
누구부터 온 줄 알리라. 그러므로 나의 영혼의 구원을 패하고자 하는 나의 대적, 그게 바로 주님의 대적입니다. 육체대로는 살아도 그분의 가르침대로 교훈대로는 이 세상에서는 살지 못합니다. 살 수 있는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살 수 없는 말씀을 주었기에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도 않고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하려고 했더니 온몸에서 거부가 일어나고 반발이 일어나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조금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몸몸이 느끼기 때문에 온몸에서 거부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나의 뜻이 이루어져 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뜻을 거절하고 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대적이 이제 누군지 알리라.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에 진노를 품고 계시대요. 하지만 품고는 있지만 나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있다. 왜?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 상할까 봐 주님은 가라지를 뽑지 않습니다. 원수가 보이고 대적이 있고 주님을 모욕한다 해도 주님은 봉화하지 않아요. 왜? 알곡이 상할까 봐. 그래서 주님은 그 죄악에 만연할 때까지 그 원수를 향해서 가만히 주님은 잠잠히 참고 기다렸더니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이 없다며 재짓기에 담대하여 죄악이 세상에 만연해집니다.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한 거죠. 영원한 날에 있을 그 알곡들이 상할까 봐. 그러면서 주님은 난 투기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이유 때문에 나는 보복할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나에게 대적하는 그 대적자에게 봉호하려고 내 마음에 진노를 품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진노는 품고 있는 상태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을 건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고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진노를 품고 있다. 노하기는 더디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은혜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를 거부하고 거절한다면 그 죄인을 주님은 사하지 않을 거래요. 결국은 그분의 은혜를 거절한 자는 멸망받을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구원함을 얻지 못한 날. 나옴 서신은 이렇게 얽히고 섞인 것처럼 하나님의 보험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한쪽에서는 주님이 멸하지만 한쪽에서는 살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죄를 사하지 않지만 한쪽에서는 죄를 사하여 그를 온전한 자가 되게 하는, 또한 세상은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멸망을 당하나 한쪽에서는 여호와의 길이 있어요. 이렇게 나음은 그러한 내용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들려오려고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 시대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 더디하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겪고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2000년 예수님은 죄를 사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죄인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여서 죄인의 죄를 사하고 죄인 구했죠. 그런데 바리새인 유대인 율법사도 사두개인들은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그 죄인의 죄를 사하지 않을 거래요.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하러 왔어요. 그리고 죄인을 구하러 오면 죄인의 죄를 사하고 죄를 없이 하며 그 죄인을 구원해야죠. 그런데 2000년 전 그것을 거절한 자들은 죄인들입니다. 그들의 죄는 결코 주님이 사할 수 없는 죄예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잘 보세요. 율법사 사두개인 헬라인들,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인정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시기 질투만 했어요. 그나마 백성의 통찰하는 니고데모라는 자가 밤중에 뒤로 조용히 돌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갔어요. 가장 잘 알고 가장 먼저 응답해야 될 주의 종들이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깨달자, 깨달을 쳐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선제의 말씀을 다 알고 나면 이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2000년 그들처럼 그러지 말고 그것을 거울로 본을 삼아 세상에 있는 종들이 주님을 위한 그리스도의 군사,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종들이 겸손하게 주님만 자기 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한테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아요. 그게 서글픈 일입니다. 2000년 전 벌어진 일은 마지막 말세에 나타날 그 역사에 대해서 거울 삼아 주님께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것은 그날의 그 백성들에게 일어날 사건이기에 거울 삼아 본을 보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므로 죄인은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의 길은 해의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 박힌 자리를 보세요. 해의 바람이 불고 있고 강풍이 불고 있고 예수님은 그 세상 바다 위에 서서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리고 구름대처럼 일어난 그 구름은 그분이 홀로 걸어가신 길에 그 발에 티끌 같은 곳이고요. 아멘! 이 3절만 봐도 골고다에 십자가 박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나를 십자가 못 박는 저들의 모든 죄, 사할 수 없는 죄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저들이 한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자는 살 수 있지만 저렇게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하는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는 저들의 죄인들에 대해서는 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자리는 해외 바람이 불고 한 곳에 몰아놓은 거잖아요. 혈이 바람 부니까 예수님이 그 혈이 바람에 몰려서 십자가 못 박혀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총 공격하는 강풍이 불고 있고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대기한 구름대처럼 그 앞에 모여 있잖아요.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벗겨 피 흘리고 있고요. 하지만 그분이 영원한 생명길을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의 발에 그 구름은 티끌이잖아요. 영화로다.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의 길은 해의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을 거예요.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오늘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 쭉 읽어드리고 설명하고 다시 한번 이것을 반복해서 설명해드리기 시작할 거예요. 바다를 꾼다는 것은 세상을 책망하고 꾸짖는다는 거예요. 바다는 세상입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황무하고 황폐하고 목이 마르고 말세를 맞이한 이 시대를 보세요. 재앙으로 만연한 이 시대를 보세요. 그들의 심령은 메말라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다를 꾸짖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리기 위해서 꾸짖었기 때문에 세상은 말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강을 말리우니 그래서 심령이 메말라서 이산저산 다니며 기도를 찾아도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꾸짖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은 현재 세상이 보일 겁니다. 세상은 풍성하고 부유하나 사람들의 심령은 메말라 있고 만나는 모든 사람끼리도 서로 사랑을 나누지 못할 정도로 서로 용서할 여유도 없고 품을 수 없는 여유도 없이 강들이 말라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 지금 시대 사람들이 강박하고 폐역하고 무정하고 냉정합니다. 다들 살기 바빠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꾸짖는 바람에 그들의 강은 말려져 버렸어요. 이제는 배려할 마음도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녀야 될 덕의 행실의 마음이 말라버린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며 모든 강을 말리우므로 그들의 마음을 황폐케 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목마른 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든대요. 바산은 평탄한 땅이란 뜻입니다. 평탄한 땅. 그리고 갈멜은 동산,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은 희다란 뜻이에요. 포도원, 평탄한 땅. 주님 안에서 평안 속에 있어야 될 바산, 영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따라 깨끗함 속에서 세상에 빛이 되고자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땅을 꺾고자 하는 그들의 레바논에 그들의 깨끗함이, 그들의 꽃이 시들어버렸대요. 진리를 따라 생명을 전하며 진리를 따라 깨끗한 것과 덕행실을 해야 될 자들이 시들어버렸대요.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하나님의 말씀, 포도원, 하나님의 말씀이 쇠하며 그들의 증거하는 모든 말씀이 힘을 잃어버려요.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고 쇠함을 받는 거예요. 그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꽃들이 시들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현재 믿는 자들의 모습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며 모든 강을 말리셨으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도다. 믿는 자들이 변했다는 것은 그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짖은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전할 세상의 꽃들이에요. 예수 향을 날릴 그 꽃들이 시들어버렸어요. 말씀이 쇠하고 복음이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갈멜이 쇠하다고 써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꾸짖음으로 그들의 강들이 말라져버리고, 그래서 지금 이 4절만 읽어도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영적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한눈에 볼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꾸짖어 세상을 말리고 꽃을 시들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대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보시면 애적의 초대교회 때 여러분들 보다시피 교회가 부흥이 엄청나게 많았고 사람들이 덕을 행하는데 충만했어요. 현대시대에 바뀐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들은 냉혹해지고 냉정해지고 무정해지고 덕의 행실을 잃어버리고 남을 피하는 게 힘듭니다. 지금은 횡단보도 건너갈 때 노인을 건너주는 모습만 봐도 세상에 아직 이런 사람이 있네 하고 놀라워서 유튜브에 뛸 정도야. 그전엔 흔하게 일어나고 논의를 뭐 들고 가면 젊은 사람들이 먼저 앞다퉈 가서 그걸 들여다 드리고 집까지 배웅해 드리고 또 버스에 오른 듯 하면 그냥 서로 너도 나도 다 양보하고 사람이 저절로 덕을 행하며 마음을 쓰며 그 덕의 행실이 넘쳤던 곳이야. 그런데 현재 시대는 그것이 모두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이 변화를 본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이 사절대로 이뤘음을. 그래서 한눈에 알아보라고 영적 흐름을 지금 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한 거죠.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짖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기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꾸짖은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사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살기가 싫어해요. 부자가 자살해버립니다.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다 녹고 있어요. 삶의 의욕들이고 살기 싫을 정도로 세상이 황폐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꾸짖는 그 진노하심을 통해서 세상은 이렇게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있고, 그리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고 있대요. 그들을 그렇게 되게 한 주님의 대적들, 그 원수들이 솟아오르고 있도다. 여러분 눈에 지금 이 세상에 제약이 솟아오르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베드로 후서 3장 10절 잠깐 키자.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하나님의 꾸짖음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여기 써있듯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방금 읽어준 그대로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 도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보고 있지만 솟아오르는 모든 원수와 대적과 제약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모습을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영화로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꾸준함을 통해서 결국은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올라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그렇게 되게 한 모든 죄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일어날 모든 죄악, 그 사람들을 그렇게 되게 한 그 악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숨어있지 못하고 다 솟아올라오게끔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이 말세에 나타난 이 모든 죄악을 주님은 심판하고 멸하고 그 가운데로 쫓아낼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의지한 자들은 자신의 오늘 새롭게 하는 빛처럼 빛나게 할 주님 만날 거예요.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설 것이며, 하나님의 분노하신 누가 설 수 있나요? 이거.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누가 능히 거기에 설 수 있겠느냐? 누가 능히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진 도다. 사람들은 자신의 피할 바위라 돈, 명예, 권세 또한 자신의 힘과 능력 속에 다 숨습니다. 이제 그 바위가 깨어질 거래요. 그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이라고 삼았던 피할 바위, 그걸 바위라고 주님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피하여 숨은 그 바위 주님은 깨버릴 거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누가 능히 서리요? 아멘! 바위들은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자신을 진리하고 자신을 의뢰하고 자신을 알게 하고 자신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세상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킵니다. 주님 알고 주님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주님이 역사하는 날이에요. 이것이 화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고 자신을 알고 자신으로 마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쩍소지에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진 도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분노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분노를 쏟아보면서 어떻게 선해요? 그래놓고 자기가 선하다고요? 이 말이 돼?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분노를 이렇게 쏟아붓고 바위를 깨뜨리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대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은 분노를 쏟아부는 것처럼 보이고 그 모든 걸 멸하고 초토화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셔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선하다고 표현한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죄악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또 자신을 알게 하도록 주님은 표현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다. 그날에 그 역사가 일어난 날의 산성이다. 그는 자기에게 의뢰한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들이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일 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의뢰한 자들이니라.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아신다 하시느니라. 아멘! 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도 한 구절 한 구절 넘어가면서 이것은 끝없이 솟아오르는 생명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수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야기로 말한다면 할 말 다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생명수는요, 그 물이 끊이지 않아요. 정화시켜서 소독해서 모든 가정에 물을 공급합니다. 사람이 행하는 물은 공급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공급이 멈춰요.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모든 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비가 오면 산에서도 물이 안 내려와요. 땅을 파세요. 그러면 거기서 물이 계속 솟아오를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땅을 파서 생명수를 끌어올리는 이다. 영화로다. 세상이 말라버리고 비가 와나 물이 없을지라도 주의 종들은 땅을 파요. 끊임없이 외적인 세상에서 물을 구하지 않고 땅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내려가 그 물을 길어 올리려고. 그들이 바로 복음의 전도자들이라.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마지막 날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된대요. 해가 어두웠던 것은 세상에 덕을 행하여 빛을 비춰야 될 자들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런 남뜻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서로 형제를 잡아주고 욕하고 무정하고 냉정하며 자기 위익을 도모하며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춰야 될 그 달들이 핏빛이 돼요. 근데도 그러한 환난을 맞이한 그 장소에서 선하시고 또 거룩하신 주님을 자신의 산성으로 삼는 자, 그날의 여호와는 그 환난 날에 산성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뢰하는 자,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습니다. 주님 저라도 허물을 깨닫게 하고 저라도 그 죄 중에 발견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을 의뢰할 때 주님은 자신을 의뢰한 자라 하시느니라. 영광이로다. 예수님 오죠. 주님 감사합니다. 아까 4절만 읽어줘도 벌써 세상이 그렇게 변한 걸 느낄 겁니다. 믿는 자들의 말씀이 쇠했어요. 사람들이 말씀 찾아 여기저기 왜 다녀요? 그 포도원이 쇠했기 때문에. 평탄한 땅, 편하게 지냈던 땅이에요. 쇠했어요. 꽃은 시들어버렸고요. 남한테 덕을 몇 풀어요? 남한테 좋은 마음, 남을 품을 수 있는 여유도 없어요. 꽃이 시들어버렸거든요. 자, 사절이 이루어진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도 알죠? 이러한 세상을 보고 주께 의뢰하는 자, 그들과 같이 물들어서 그 사자 입에 상기바 된 자가 아니라 이 죄악의 땅에서라도 진리에 따라 행하고자 주님을 의뢰하는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죄악이 만연한데도 그 죄악 속에서 빠져나와 그 죄악으로부터 떠나 나를 경외하고자 하는 그들을 주님은 아신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아정 마세요. 자, 예수 이름 축복하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부른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택한 우리를 붙들어 주사 주님 안에서만 발견되게 하사 진심으로 진정으로 주님만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